있습니다. 주말에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로질러서 동쪽 끝까지 갔습니다. 약 1000km 정도를 이틀에 걸쳐서 500km 정도씩 왕복을 했고요. 그 중에 한 구간에서 촬영한 영상을 지금부터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컨셉은 아날로그라서 지금 태블릿에 제가 화면을 띄우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렵게 구한 지도에다가 제가 설명을 좀 곁들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고요. 저는 지금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 있는 오클랜드라는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사는 친구들 3명이서 저까지 의기투합을 해서 매년 7월 달에 여기 이제 베이에리아에서부터 여기 레이타오까지 이렇게 1박 2일 투어를 다니기로 하고 올해 처음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88번이라는 도로를 메인으로 해서 타고 갔다가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올 때는 4번이라는 도로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꼬불꼬불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통과해서 왔고요. 자, 올때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여기 인클라인 빌리지라는 동네 네바다거든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호수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89번이라는 하이웨이가 4번을 만납니다. 자, 이 4번은 산맥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하이웨이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아주 늦은 봄하고 초여름에 잠깐 한 두세 달 여는데 그 왕복 단차선, 2차선이 아니고 왕복 단차선이고요. 거기를 넘어서 저희가 복귀하는 과정에 한 섹션을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점이 안 맞을까봐 먼저 줌인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4번에서 여기 Closed Winters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이제 왕복 단차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한 5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정상 근처에서 까지 가서 제가 영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와보면 이 정도의 위치를 저희가 촬영한 거고요. 참고로 이 레이타호의 둘레는 자그마치 12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면 한 두서너 시간 걸리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냥 뭐 배경음악도 없고 그냥 라이딩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몇분 보시다가 라이딩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